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플랜테리어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25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중앙에는 조화와 조약돌 등의 플랜테리어로 내추럴한 느낌의 생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으며 사무실의 전체적인 색상은 부드러운 샌드톤으로 조성하여 주어 차분하면서도 통일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천장은 박공지붕 스타일로 층고를 높여주었으며 그 밑에 레일 조명과 라인 조명으로 밝기를 조성해주었습니다. 또한 인포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어 빠른 안내가 가능하고 석고 가벽과 우드 재질의 벽면으로 공간을 따로 구성해주었으며 오렌지빛의 펜던트 조명으로 따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업무 공간은 유리 가벽으로 공간을 구분해주면서도 다 막아준 것이 아니어서 답답한 느낌이 나지 않게 해주었고 복도와 가벽 사이에 올리브 컬러의 붙박이 의자를 놓아주어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은 넓은 크기로 일할 때 더욱 쾌적하면서도 칸막이 설치로 시야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 대면형 배치법으로 직원들끼리 소통도 잘 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이동하기에 복잡하거나 답답하지 않도록 통로를 넓게 설계하여 주어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대표실의 벽에는 그라데이션 시트지로 프라이빗함을 주고 내부를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깔끔한 컬러로 디자인하여 주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넓게 시공된 회의실 인테리어는 유리 폴딩 도어 설치로 유동적인 공간 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골드 수전과 프레임으로 고급스럽고 모자이크 타일로 관리하기 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연의 낭만이 느껴지는 공간인 25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